응? 눈치 챙겨.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. 취향은 사바사잖아? 취존 부탁하면 돼요. 네. 부정적인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. 네. 긍정적인 에너지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얘기하세요. 자신감. 자신감은 자신한테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아직 발견을 못하신 거예요. 그냥 거울을 보고 난 할 수 있다. 나는 멋진 사람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. 자신을 믿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. 네. 됩니다. 처음은 다들 힘들고 실수도 많아요. 하지만 그 실수와 그 힘듦이 결국엔 꽃을 피울 날이 올 겁니다.